멋진 풍경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일에는 생각보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풍경을 즐기고 온전히 걸음에 집중하며 안전하게 돌아오기 위한 아웃도어 액티비티의 완벽한 파트너. 가민 인스팅트 찐 유저의 당신에게 가민 인스팅트 2 솔라가 필요한 이유. 지금부터 리뷰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아웃도어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가미 포 러너부터 시작해서 인스팅트 그리고 엔듀로까지 늘 운동할 때 제 애착시계처럼 함께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문의도 주시고 했는데 이번에는 인스팅트 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이 가민 커넥트 어플에 들어가서 특별한 기능 중에 하나가 라이브 트랙이란 기능이 있어요. 라이브 트랙을 터치를 하게 되면 실시간 위치, 제 위치를 제 지인들에게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행을 하거나 뭐 하이킹을 하거나 트레일 러닝을 할 때 무리를 지어서 하긴 하지만 혹시라도 혼자 이동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라이브 트랙을 설정을 하게 되면은 제 위치를 수신자를 설정을 하고 메시지를 보내겠습니다. 짠. 제가 움직이는 위치가 아마 저희 아버지에게 전달이 될 거예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출발. 지금 현재 걸음수대 얼마 안 걸었네. 4100밖에 안 걸고 심박계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이 정도면 120에서 지금 앉아있어서 108로 떨어지고 있고 일단 감인 경우에는 회복 시간이나 뭐 운동했을 때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소비됐는지 이런 것들도 다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다음 훈련 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하이킹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3.3km 총상승 174. 또 이게 인스팅트 솔라잖아요. 그래서 햇빛을 받으면서 계속 태양광 충전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조건이 맞는 경우에는 엄청나게 오랫동안 배터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엄청나다. 출발점으로 백으로 딱 누르게 되면은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길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길을 잃어버릴 염려 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지도가 나오죠? 그러면 이 길을 그대로 한번 따라갈게요. 지금 이렇게 코스를 잘 따라가고 있다 라고 나오고 있죠. 트랙백 기능입니다. 오늘 운동 끝. 8.75 339m 상승. 휴식시간 너무 많이 쉬었다. 2시간 20분이나 걸렸어. 회복시간 23시간이래. 안 힘든데? 오늘의 운동 끝! 여기 와서 이제 손을 씻고 용천수가 있대요. 거기 물맛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 엄청 차가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민 같은 경우에는 아웃도어 또 피트니스 활동을 즐기는 분들에게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브랜드고 특히나 인스팅트의 경우에는 제가 또 원래 인스팅트 모델을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원래도 좋았는데 이 기능이 조금 더 많은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인스팅트 2 솔라 모델을 제가 이번에 리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 테스트를 여러 가지 했는데 무게도 53g으로 굉장히 가볍고요. 100만원급 이상의 하이엔드 그 모델에 들어있는 어지간한 기능들이 다 담겨있기 때문에 혹자들은 가민의 실수다. 이 가격에 이렇게 좋은 기능을 다 어떻게 넣을 수가 있냐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상 예쁘죠? 오늘 같은 바다와 너무나 잘 어울릴만한 청량한 색깔을 띠고 있는데 이런 언박싱을 할 때마다 이 상자가 딱 개봉되는 순간 느낌이
따라라라. 아, 이거는 집을 개봉하는 건데. 너무 뻔한 레퍼토리. 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를 꺼내고 나면은 구성품이 충전할 수 있는 충전잭이 들어있고요. 빠른 시작 설명서. 그리고, 가민 스티커. 그리고, 자, QR코드가 있는 종이가 들어있습니다. ABC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은 한번 꾹 눌러볼게요. 그러면 나침반이 나오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활동의 영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러닝, 자전거, 뭐 근력 훈련, 스키, 스노우보드, 탐험. 그리고 여기 더 추가하고 싶다. 이러면 추가를 원하면 여기 멀티스포츠, 트레일 러닝도 있고 트레드밀, 러닝, 실내 러닝, 걷기, 클라이밍. 아, 숨 찰 정도로 MTB 엄청 많죠. 자전거, 출퇴근, 로드, 바이크, 실외, 수영, 철인 3종. 이번에 새로 추가된 기능이죠. 실내 클라이밍. 어지간한 30개 이상의 스포츠 활동을 할 때 이 인스팅트 2 시계와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해도 해도 끝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보여드리고요. 자, 이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꺼져 있죠? 이쪽에는 컨트롤 키를 꾹 누르면 시계 전원이 ON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요 사용할 수 있는 언어 선택을 하면 되는데 영어로 할 것이냐 한국어로 할 것이냐. 언어 설정을 한국어로. 그러면 휴대폰과 페어링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알림이 뜹니다. 페어링을 당연히 해야겠죠? 오케이. 설정을 완료하려면 가민 커넥트 앱을 다운로드 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미 다운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핸드폰과 함께 보여드릴게요. 네, 이미 가민 유저인 분들은 이 커넥트 앱이 있을 거고요.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어플을 다운로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엔듀로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 지금 인스팅트2 이 모델로 동기화를 시켜놓은 상태라서 다시 한번 장치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함이니까요. 장치 추가를 누르면 몇 가지 단계를 통해서 이 장치와 이게 연결이 되게 되죠. 찾았습니다. 이 시계를 찾았고요. 연결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연결을 누르면 짠! 여기 숫자가 뜨고 있죠? 이 시계에 떠있는 숫자 975731번을 그대로 누르고 페어링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제 핸드폰 이 어플에 이 시계의 정보가 저장이 되면서 저의 아웃도어 활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 그리고 뭐 휴식 시간부터 심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한 번에 이 핸드폰으로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허용!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사용을 하면 내가 내 활동에 온전히 집중하면서 즐겁게 잘하셨습니다 라고 칭찬받았네. 다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소에 취침 시간이나 기상 시간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 시간에 알림을 시계로부터 받을 수도 있어요. 예! 라고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 가지 목표 같은 설정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동기화를 누르고 완료를 누르면 이 시계 설정 완료라고 떠 있죠. 이게 이제 완료. 새해 등록을 축하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충전과 여러 가지 것들을 시작하기 눌러서 설정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참 쉽죠? 특히 아웃도어 활동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산행을 함에 있어서 길을 잃거나 조난을 당하는 경우 안전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도 하시고 걱정들도 하실 텐데요. 특히나 인스팅트2의 여러 기능이 있지만 트랙백이나 라이브 트랙처럼 나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나의 지인들과 공유하면서 왔던 길로 올바르게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많은 분들께 유용한 기여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내구성도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특히 방수 기능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막 여러 가지 그 거친 환경과 자연의 변화에 있어서 그때그때 잘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워낙에 가민을 또 좋아하고 오랫동안 이 제품을 사용해온 유저로서 이번에 리뷰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고 특히나
이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진 울릉도에서 필드 테스트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루님들과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산행을 늘 응원하면서 여기에서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